네, 안녕하세요. 벌써 7월 중순이 다 돼가는데요. 더우시죠? 그래서 제가 더위를 조금 잊을 수 있는 가을스러운 컬러를 가진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예,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식물은 휴크라와 콜리어스인데요. 이두 식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약간 한국의 단풍 나뭇잎 이 단풍을 든 색깔을 연상케 하는 그런 칼라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 밑에 보이시는 요두 개가 바로 휴크라. 휴크라 중에서 이제 요 벌건디빛이 도는 진짜 딱 단풍 든 색깔이죠. 단풍나무 색깔을 가진 것이 이제 카니발 종류고요.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리오예요. 색깔이 정말 아름답죠. 저는 그 많은 컬러 중에서 이두 개를 고른 이유가 정말 한국의 그 단풍 든 가을의 풍경이 너무, 생각나서 이걸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제가, 이두 컬러를 이제 키우고 있고요. 특히 요 리오는 정말 한 뿌리에서 이렇게 약간 뭐 오렌지빛, 붉은빛, 또 약간 그린빛, 뭐 옐로우빛, 뭐 이렇게 너무 다채롭게 색깔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요 카니발은 이 벌건디 컬러가 역시 살짝 각각 잎마다 조금씩 그린기가 도는 것도 있고 정말 그야말로 벌건디기가 도는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단풍나무 같아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입장도 이 텍스처가요. 보면 꼭 진짜 왜 우리 원단 중에 스웨이드 있잖아요. 스웨이드 천 그런 약간 가죽 같은 약간 만지면 가죽 같진 않은데 그 약간의 그 텁텁한 텍스처가 꼭 스웨이드 원단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아주 특이한 질감의 그런 식물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질감을 가진 이제 식물이고요. 뒤에 있는 컬리어스, 이건 아시는 분이 참 많은데 이두 컬러도 역시 저는 이 딥한 화면상에 잘 벌건디 컬러가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벌건디와 이 그린 엣지가 이 컨비네이션이 저는 너무 고급스러웠고 또 옆에 보시면은 이 약간 이 머스터드 겨자색 같은 요 색깔과 또 이런 벌건디의 조화가 정말 저는 너무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딱 같이 놓으면 정말 콤비가 정말 너무 잘 어우러진다 둘이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구입을 해서 얘네 이렇게 넷을 같이 놓으려고 이렇게 제가 요둘 콜리어스 두 개를 또 이번에 요번 연도에 사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이 약간 머스터드 색깔 나는 거는 헤나고요, 이름이. 그리고 이 벌건디는 메인 스트리트 브로드웨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콜리어스도 굉장히 색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아주 그냥 원색 대비가 심한 잎이 사실 유명한데,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렇게 막 원색으로 비비드한 컬러가 막 이렇게, 서로 대비가 아주 그냥 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있는 식물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중에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순한 컬러로 제가 제 취향에 맞는 색깔을 골라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이두 컬러는 보고 있으면 진짜 왜 의상 브랜드 중에 버버리라고 버버리 프로썸 그런 컬렉션에다 나오는 FW 시즌에 나오는 컬렉션 컬러들이 막 생각이 날 정도로 진짜 이 둘의 이 콤비의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요번에 산 식물 중에서 너무 제일 만족스러운 두 식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직 분갈이 안 해줬어요. 어울리는 팥을 고민을 하다가 아직 못해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분갈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키우는지 케어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 휴크라는 제가 분갈이 해놓은 지가, 사실 분갈이를 해서 놨는데, 그 당시에 정말, 제가 화분이 모자랐어요. 분갈이는 빨리 해야겠는데, 화분이 없어서 그냥 집에 놀고 있던 빈 화분에다가 넣었는데, 사실 화분은 사람이 옷을 입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어떤 화분에 심었냐에 따라 그 색깔이 정말 돋보이기도 하고, 더 미워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이건 정말, 안 좋은, 그 색깔의 미스, 잘못 고른 예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칙칙하고, 그 색깔이 죽은 게, 죽어 보여서, 살지가 않더라고요. 이 색깔이. 제 본연의 이 아름다운 미가 살지가 않아서, 이 둘은 제가, 화분, 다른 걸로 이제 교체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케어 팁, 예, 기르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제가 저의 분갈이 전용 공간인, 예, 마당 한켠에 지금 잠시 장소를 이동했고요. 지금 뒤에 저기 수국이 보이는데, 이건 원래 하얀 수국인데요. 이렇게 꽃이 지려고 하면은 연두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두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마치 본연의 색이 연두색인 것 마냥 저렇게 피어 있어서 저는 이 꽃을 이렇게 자르지 않고 끝까지 봅니다. 연두색이 없어져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예.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분갈이, 제가 테이블에 사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해놓은 화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카메라 각도가 찍기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주로 분갈이 하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성리나무, 저희 집 성리나무 그늘 밑이에요. 예, 여기 성리나무 때문에 성리 많이 달렸는데, 딱 그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로 분갈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고요. 지금 준비물이, 지금 요두 개의 파, 제가 두 개, 두 개씩 같이 한 군데다 심어 주려고 해요. 왜냐면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팟에다가 이렇게 콜리어스 두 종류 심고, 그 다음에, 슈프라 두개한 팟에다 심고, 이게 팟이 꽤 커요. 그리고 깊어서, 뿌리를 밑으로 깊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두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토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펄라이트, 예, 뒤에 보시면 펄라이트랑, 사실 팟팅 소일에다 해야 되는데, 이게 화분 전용 소일을 믹스해서 팔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퇴비들과, 뭐, 상토와, 예를 들면, 분변도 같은 거 섞어 놓은 거를, 이렇게 큰 푸대에다가, 그냥, 분갈이용으로 굉장히 쉽게 파는데, 저는 그냥 가든 소일이 있었어요. 가든 소일은 이제 노지에 텃밭에다가 땅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을 때 쓰는 소일인데 괜찮아요. 왜냐면 다른 게좀 이거는 바크 같은 거 조각 아주 아주 잘게 쪼갠 바크 조각 같은 것들이 이제 약간 지푸라기 조각 아주 잘게 조금 요런 약간 러프한 퇴비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팟팅 소일은 굉장히 좀 소일이 곱고요. 근데 그냥 물이 없이 펄라이트를 조금 섞어주면 될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콜리어스부터 쓰도록 할게요. 바닥에 돌로 물구멍을 조금만 막고요. 너무 많이 소일이 흙이 흘러나가면 안 되니까 한이 정도로 막아주고 갈든 소일을 넣겠습니다. 이 콜리어스는요. 직사광선 한 아침 햇살 한 두세 시간, 그리고 아주 늦은, 질때 허진한 해한 두세 시간 받는 거 정도는 견뎌요. 예, 그리고 비교적 그늘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니까요. 집 안에서 키우시기도, 무난하고요. 아주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에요. 펄라이트 조금 섞어줬고요. 물은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그때 이제 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가습을 아주 심하게 한다거나 굉장히 드라이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모더레이트하게 키우실 수 있는 집 안이나 밖에서 쉽게 키우실 수 있는 이제 식물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뿌리를 건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얘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살짝만 털어주겠습니다, 흙을. 이게, 화원에서 쓰는 흙은 이제 물이 빨리 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머물고 있을 수 있는 흙이어서 잘못하면 가습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에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뿌리를 몸살을 앓을까봐 이렇게 많이 잘라내진 않습니다. 한요 정도? 털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해나. 해나도 뿌리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뿌리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밑에 이제 너무 긴 거는 조금 잘라주셔도 되고,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흙을 이거를 옆에다가 흙을
네. 이렇게 흙을 넣어주고, 뿌리를 조금 정리해서, 위에 식물을 넣고, 그 위에 흙을 부어준 거예요. 사이에 간격을 조금 띄었고요. 이렇게. 두 개의 식물을 같이 한 화분 안에, 예,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보면, 가지, 여기 이파리 두개 사이에, 이렇게 젖순 치듯이 가지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두 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파리 가지 사이로 이렇게 조그만한 새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거를 이렇게 따줍니다. 이거를 따주시면, 그딴 바로 마디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파리가. 예. 그래서 이 이파리가 두 개로 양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키만 이렇게 끼다르게 자라는 것을 방지해주고 오히려 수영이 더 풍부해져요. 여기 옆에 마디에 마다 더 많이 자라나오기 때문에 생장점을 따주면 요것들이, 예, 그래서 위로 길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풍성하게 기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파리와 가지 사이에 이렇게 순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따주시면, 따주셔도 이두 개가 오히려 더잘 자라요. 이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리고 키만 위로 자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춰가면서 기를 수가 있어요. 너무 위로만 자라는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수영을 만져주셔도 가끔 그렇게 따주시면 오히려 더 옆으로 풍성하게, 기르실 수 있어요. 네, 아, 이제 슈크라, 얘도 이렇게 구멍 돌로 막았고요. 마찬가지로 펠라이트 섞은 소일을 얘 뿌리가 작기 때문에 슈크라 크라운이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네, 슈크라도 폴리어스랑 키우는 건 굉장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슈크라는 과습을 싫어해요. 그래서 겉이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막 자주 안 주셔도 돼요. 겉이 충분히 마른 다음에 주시면 좋고, 역시 아침이나 저녁 햇볕, 아주 한낮에 뜨거운 햇볕만 피하면은 직사광선 한 두세 시간 정도 견디거든요. 그 정도는. 예. 그리고 역시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요. 일단은 굉장히 키우기 무난한, 예, 식물입니다. 이 슈크라는 제가 이미, 안 예쁜 화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놓은 상태라서 원래 갖고 있는 흙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 뿌리도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응이 잘된 상태여서 제가 많이 뿌리를 털어내지 않고 있는 붙어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기 흙을 좀더 채워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에다가는 위호를 살짝 하다가 이렇게 놓고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가 굉장히 잔뿌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 심하게 뿌리 손질을 하면 농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분갈이했을 때 살짝 항이발이 살짝 몸살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뿌리 건들지 않고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슴만 주의하셔서 키우시면 뭐큰 어려움 없이 잘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슈크라도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이쁘게 한 팟에
같이 반반 심어 놓았어요. 네,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떠세요? 이렇게 코니어스와 슈크라 이쁜 토분에다가 이렇게 어울리는 색깔을 선택해서 두 가지를 같이 화분에다가 옮겨 심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둘 다 굉장히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들여서 키워보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